이런 그 신산업 같은 경우는 그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투자자들은 거의 다 망했더라.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연설을 한후 1년 후에 나스닥 버블이 깨지고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한 2, 3년 동안에 80% 하락한 그런 사례가 있었죠. 지금 2차 전지도 얼추 비슷한 것이 아닌가. 근데 그 횡보할 때 다시 재돌파할 때 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급은 절대 안 들어가요, 그렇죠. 이분들이. 왜냐면은 좀. 이번에 이제 챗 GPT를 활용해서 투자 서적을 쓰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챗 GPT를 활용해서 쓰셨다는 것 자체가 챗 네. GPT를 많이 활용을 해보셨을 거고. 네, 많이 봤죠. 그래서 좀 궁금한 게챗 GPT한테 이 주식 시장의 계절성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셨는지. 네. 제가 그 뭐야, 그 11월, 4월 전략에 대해서 이것저것 질문을 한게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안 물어봤거든요. 그걸 지금 하면 되죠. 아, 그러니까 좋죠. 저는 이제 뭐를 물어봤냐 하면은, 야, 정말 주식 순위가 11월, 4월에 좀 높고, 그리고 5월에 낮는 거 맞니? 라고 하니까, 그거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11월, 4월에 보통 이제 수익이 높고 5월에 낮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매년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투자할 때 잘 감안해서 하라. 뭐 이렇게 했고, 야, 그럼 그거 관련 논문들이 있니? 하니까 논문을 쭉 이렇게 써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중요시적인 논문 하나 빼먹었어요. 그래서, 야, 그 1번 논문 쓴 사람이 또 추천 논문 썼잖아. 하니까 맞네 맞네 해가지고 얘가 또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맞아 맞아 네말 맞아 하고 하고 자 그러면은 5월 10월 주식이 개떡 같으면 어디 투자하는 게 좋겠니? 하니까 뭐 채권도 좋고 부동산도 좋고 원자재도 좋고 뭐 현금도 좋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죠. What do you believe is the reason for the Halloween effect in stocks? 라고 한번 물어보죠. 뭐라고 답변인지. 네. 아, 영어 잘하시네요. 아이고. 네. 자, 그러면. 뭐해, 임마? 너는 생각이 없다고? 아, AI 랭귀지 모델이니까 나는 생각이 없대요. 네. 아, 그래서? 그러나, 전문가들이 왜 할로윈 그 효과가 주식시장에서 존재하는지 말하는 것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데, 자, 첫 번째는 계절별로 사람들의 심리적인 패턴이 변한다라는 이제 말이 있고요. 아, 오케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자자들의 그 이제 활동, 뭐, 또는 뭐 태도가 이제 계절별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여름 같은 경우는 그 뭐야, 휴가를 놀러 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투자를 소극적으로 하고, 네. 그래서 그때 저기 뭐야, 주식의 거래량도 낮고 수익률도 낮다 이런 말이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뭐두 번째는 그리고 뭐그 1월 효과라는 거를 말하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기 이제 그 해에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좀 루저들이 많이 팔았다가 1월에 그 루저 주식들을 되사면서 그때 이제 강하게 오르는 거. 왜냐면 특히 1월 같은 경우 소형주 효과가 더 강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를 좀 이제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나 매크로 같은 경우도 계절성을 이제 보이는 것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심지어 뭐 기업의 어닝도 그렇고 그리고 소비자들의 소비도 그렇고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도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식으로 계절성 패턴을 보일 수 있다라고 이제 말하네요. 뭐 예를 들면은 기업들이 특정 분기나 월에 좀더 유리한 어닝을 내놓는 경향이 있다. 그럼 제가 알기로도 아마 한국 주식 같은 경우도 1분기 어닝이 가장 잘 나온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을 들은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말도 하는 것 같고 네 번째는 뭐 심리적인 팩터도 말을 하는데 네 번째는 그렇죠. 여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투자자들이 경제와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섯 번째, 그냥 이제 데이터 마이닝,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연일 수도 있다. 그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별 이유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네, 이런 게 말을 하네요. 네. 분기 어닝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뭐 1, 2분기가 뭐 특별히 좋은지는 저도 이제 제가 조사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긴 그거는 하겠는데.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는데 1분기가 훨씬 좋다고 들었어요. 한국 근데 같은 경우. 확실히 4분기는 안 좋거든요. 네. 왜냐면은 그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뭐 이때 그때 결산을 하면서 비용을 떨구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아, 소위 그 비영업 손실 이런 식으로 해서 떠나버린다 이거죠, 그것도? 그쵸. 4분기에. 그 다음 해가 이뻐 보여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오히려 약간 그런 기저효과? 그런 관점에서 1분기가 더 좋을 수도 있고. 네. 그런 부분도 확실히 좀 반영이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그런 어닝을 또몇 개월 전에 선반영하기 때문에 이제 특히 3분기 주식 수익이 안 좋다라는 걸 설명을 좀 하겠네요, 그게. 4분기 실적이 안 좋아진다는 것 자체가. 그쵸. 네. 말 들어보니까 네, 어느 말이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합리적인? 네. 어차피 뭐 GPT가 뭐 자기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자기가 이제 데이터 학습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추론을 한 거니까. 그쵸. 얘도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논문 내용을 얼추 살펴보고 이제 한것 같아요. 네.
여담이긴 한데 GPT 그 뭐지 프로 쓰시나요? 프로 맞나? 아, 예, 저는 4.0 씁니다. 아, 네. 저도 사실 결제를 했는데 아, 예. 다시 한번 좀 잘 활용을 해봐야겠다는 생각. 4.0이 보니까 3시간에 25개 질문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 정도는 아, 나쁘지 않아요. 예. 아, 이게 그 빨리 최신 데이터가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안 됐죠. 그게 제가 알기로 무슨 뭐 플러그인 나왔다고 해가지고 플러그인을 갖다 붙이면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활용을 안 해봤습니다. 네, 그게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네. 진짜... 사실 왜냐면은 빙 같은데도 그러니까 빙 서버에도 챗GPT가 붙어 있잖아요. 거기는 실시간 데이터가 반영이 되잖아요. 네. 근데 되기는 되는데 저도 빙도 써보고 이 4.0도 써보는데 그 빙 같은 경우는 되게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답변하는 레벨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어떤 날에는 되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답변을 되게 상세하게 해주고. 다음 날에는 기분이 뭐 안 좋은지 되게 딸기 답변하고 그래요. 그래서 야, 나 똑같은 질문했는데 너 왜 이러니 이랬거든요. 근데 걔는 막 컨디션이 기복이 심하고 여기 4.0은 그런 건 없죠. 네. 여기는 그냥 학습되어 있는 데이터라고 근데 하니까요. 네. 아... 네. 벌써 자아가 생겨. 네, 자아가 생겨서 몰라요. 어, 아무튼간에 이렇게 잘 활용하시면은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 네.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그렇다면 약간 좀 챗GPT는 네. 퀀트 투자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퀀트 투자. 제가 이제 그 이 책을 쓰면서 사실 요 책이 가치 투자 위주로 사실 나왔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질문을 했죠. 야, 그 가치 투자 같은 경우는 기업을 스크리닝하고 그다음에 또 무슨 뭐 기업이 뭐 경제적 우위가 있는지 경영진도 분석을 하고 밸류에이션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야, 근데 우리 퀀트 투자자는 그냥 스크리닝만 하고 거기서는 유량 기업들을 산다고. 그러면은 그 가치 투자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분석을 해 가지고 뭐 부가 가치를 뭐 쌓는 게 있니라고 물어봤거든요. 그 답변을 하는 게 사실 그러니까 그냥 그 스크리닝만 하고 그 기량적 지표만 보고 퀀트 투자를 하는 것도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 네, 그러나 그 가치 투자의 그 어마어마한 노력이 부가가치를 전혀 창출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결국은 그 가치 투자를 하는지 퀀트 투자를 하는지는 그 투자자 스타일과 뭐 리스크 프레퍼런스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좋고 저게 나쁘다라고 우리는 구분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 답변을 피하고 중립식으로 하는 거를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곤란한 답변은 챗GPT가 이런 식으로 많이 피해요. 사실. 그러니까 A와 B가 있고 뭐가 더 좋니 하는 특히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그거는 뭐 아 글쎄 그 상황에 따라서 A가 좋고 상황에 따라서 B가 좋다 이런 식으로 피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확실히. 네. 영리하네요. 네, 그렇죠. 네. 사람들이 이렇게 답변하면 좋은데. 네. 네. 근데 뭐 사실 사람들은 또 확실한 걸 좋아해가지고 네. 뭐 기호가 따르긴 한데. 근데 사실 답변이 맞긴 맞죠. 사실. 맞죠. 그게 네. 맞죠. 뭐 이렇게 네. 뭐 예 아니오로 설명될 수 있는 그런 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별로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올리신 영상을 보니까 네. 2차 전지 네. AI 주식을 안 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 여기서도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사실 사도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 영상의 제목을 왜 내가 AI와 2차 전지 주식을 안 사는지라고 하려고 했거든요. 아. 근데 그럼 또 이제 막 악플이 우악 들어올까와 이제 소속사에서 그 제목을 좀 살짝 바꾸었거든요. 아. 조회수가 떨어진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하기는 욕 먹고 그냥 조회수 먹는 게 낫지. 아. 어쨌든 그 이제 그 이유는 뭐였냐 하면은 제가 이제 다음 달에 그 버크셔 주주총회를 가는데 아 진짜 가세요? 네 가죠. 네. 그래서 가는 거기 보면은 뭐 동강님도 가시고 이제 김단트님도 가시고 아. 그러니까 전인구님은 저희랑 같이 가시진 않는데 따로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가기 전에 그 워렌 버핏의 전기 스노우볼을 다시 좀 읽고 있는데 거기 첫 챕터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워렌 버핏이 1999년에 무슨 VVIP 행사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그 거기서 연설을 맡게 되었대요. 근데 거기 IT 그 소위 뭐 신흥 부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앞에서 대놓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인터넷 같은 거 특히 이런 그 신산업 같은 경우는 그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투자자들은 거의 다 망했더라. 뭐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거기 있는 신흥 부자들 별로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겠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연설을 한 후 1년 후에 나스닥 버블이 깨지고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한 2, 3년 동안에 80% 하락한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야 자동차 산업 말이야. 자동차 산업도 옛날에는 미국에 자동차 기업이 2,000개가 넘었다고. 근데 지금 3개밖에 못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뭐야 그 GM이랑 포드랑 크라이슬러가 살아남았는데 근데 그것도 99년 얘기지. 거의 또 20년이 지났잖아요. 자, 그 크라이슬러는 딴 기업에 팔려버렸고 그래서 더 이상 미국 기업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GM도 2008년인가 9년인가 파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포드 하나만 살아남았거든요. 자, 그래서 자동차라는 거는 미국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는데 근데 자동차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 망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항공사에 대해서 얘기 했는데 그 비행기라는 게 특히 20세기 초반에 엄청난 핫한 발명이었는데 그 항공사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100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한 푼도 없다.
예, 네,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공사들, 항공산업이라는 네. 것이 전체로 보면은 적자였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내가 다시 타임머신이 있으면은 그때로 돌아가가지고 그 라이트 형제들을 그 총사서 격추시키 있다라는 말까지 했어요. 왜냐면 그 미래의 자본가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 미래 자본가를 위해서 팡! 이제 이렇게 하고 싶었대요. 그 정도로 약간 좀, 좀 다르다 그런 걸 얘기하고 싶었나 보죠. 그렇죠. 그래서 네. 항공산업도 그 미국과 세계를 굉장히 많이 변화시켰지만 거기 투자한 사람도 다 망했다. 뭐 이런 얘기죠. 인터넷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딱 보고서 이제 영감을 받았죠. 아 지금 2차 전지도 얼추 비슷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저는 사실 2차 전지 산업 굉장히 좋게 보기는 하는데 근데 어떤 플레이어가 5년 10년 후에 살아남을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워렌 버핏도 투자를 하는 거를 자세히 보면은 그 인터넷이라는 산업이 막 생겨나가지고 티격 태격할 때는 투자를 안 하다가 결국 몇 년 후에 위너들이 살아남고 루저들이 다 빠진 후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워렌 버핏이 기술 기업에 투자를 한동안 안 하다가 이제 애플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다 끝난 후에 그리고 그 애플에서 100조 원 이상을 벌었습니다. 버크셔가요. 그 한 주식만 가지고. 그리고 그 후에도 아마존 같은 데 투자하고 했는데 다 그거는 그러니까 위너와 루저가 나눠진 후에 살아남은 기업만 투자를 한 거죠. 워렌 버핏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는 좀 많이 배웠습니다. 이번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소위 핫한 신산업에 장기 투자를 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제가. 네. 그러니까 이제 개별 몇 개 종목을 딱 꼽아서 내가 정말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투자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조건 될 거야라고 네. 하면서 무지성으로 쭉 그냥 들고 가는 건 위험할 수 있다. 그렇죠. 사실 아니 뭐 저도 된다고 봐요. 2차 전지 사업이 뭐 그게 뭐 대세이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그 수많은 2차 전지 기업 중에서 어떤 놈이 살아남을 것인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안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뭐 산업이 좀 평정이 되고 네. 확실한 그런 뭐 독과점 기업이 나타났을 때 그 네.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물론 기대 수익률은 좀 낮겠지만은 네. 안정성 훨씬 크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이제 그렇고요. 사실 그 중단기적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 전에 나오신 미너빈이나 데이비드 라이언 이런 분들이 주로 중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몇 주 또는 몇 달 타임 프레임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인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의 그 책과 그 한 말을 다 분석을 해봐가지고 도대체 이 인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는가 그거를 공부한 다음에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네, 그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100점 만점에 한 95점 투자자들인데 우린 열심히 따라하면 그래도 80점 정도로 갈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를 안 하거든요. 도대체 왜 그 세계 최고수들이 있고 그분들이 모든 아이디어를 다 공개를 하는데 왜 그거를 종합해가지고 배워가지고 따라할 생각을 안 하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방법이죠. 근데 그럼 그분들은 어떤 주식을 사시는가? 당연히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있어야 되고요. 그 가격도 이제 상승 추세를 보여야 되는 건데 그게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대부분 주식들은 중간에 좀 쉬어가죠. 이제 쉬어가서 흥보하는 구간이 보이고 근데 그 흥보할 때 다시 재돌파할 때 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정보점을 네. 재돌파할 때.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샘플로 한번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요거는 됐고 뭐 예를 들면 뭐 포스코 케미컬 이런 거 보면은 포스코 퓨처엠으로 바뀌었어요. 네? 퓨처엠으로. 아, 퓨처엠 바꿨어요? 네, 네. 아유, 야 이거 몇 년 된 게 아닌데. 최근에 바뀌었어요. 네. 많이 올랐네요. 네. 네. 그 보면은 차트 어디니? 차트. 차트. 아, 이렇게 있군. 1일 1봉. 이렇게. 일봉이 이렇게 얼추 보인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제가 그분들의 그 위대한 아이디어를 제대로 해석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자, 보면은 이게 언제야? 이게 21년 3월 언저리부터 22년 8월까지는 이게 좀 보면은 확실히 상승 추세는 아니잖아요. 이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게 근데. 그렇죠. 그럼 이때는 절대 매수 안 할 거예요. 이분들이. 아. 자, 절대 매수를 안 하는데, 자, 이때부터 상승 추세를 보였습니다. 보였죠. 이렇게. 자,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이제 흥보가 좀 시작하는데 그 요 패턴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컵 위드 핸들 그러니까 이게 찻잔처럼 이렇게 컵을 보이고 이렇게 찻잔이 생긴 다음에 돌파하는 식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그분들한테 빙의해 본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은 이때쯤 투자를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요쯤 요때 이게 언제야? 2023년 3월이네요. 그죠? 아. 네. 그리고 실제로 이번 사례에는 그게 맞았네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걸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상승 추세가 이미 존재를 했다. 근데 좀 쉬어갔어. 쉬어가는데 다시 재돌파할 때. 요때 그분들은 투자를 하셨을 것 같고요. 당연히 그분들은 차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펀더멘털도 봐가지고 이 퍼스코 케미컬이라는 기업이 지금 이제 뭐 재무제표 여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재무제표. 종목 분석. 종목 하면 나오죠. 그죠? 보면은 그 재무 분석하면 나올 텐데.
자, 그러면은 그치 매출액은 보면은 뚜렷이 증가를 했네요. 22년에요. 그죠? 네. 이거 볼 수가 있고 순이익도 어떻게 되냐? 순이익 같은 경우도 그치 여기 그 21년 20년만 해도 300억밖에 못 벌었는데 1,300 일단 많이 이제 올라가는 게 보이고 그리고 이런 것도 볼 겁니다. 전망 컨센서스 그죠? 네. 컨센서스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 뭐야 그 단기 순이익도 22년에 별거가 없지만 23, 24, 25년에 과하게 증가한다라는 식으로 나오죠. 그러면은 물론 제가 뭐 감히 미너비뉴와 라이온과 비빌 레벨은 아니긴 하지만 그들이 가르친 거를 이제 비교해 볼 결과 그 차트도 이제 올해 3월에는 맞았고 그리고 펀더멘탈도 특히 이제 그 수익과 매출이 과하게 증가하는 것 같다 하면은 그때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한국에 투자를 한다라고 치면은 예.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절대로 뭐 예를 들면 이분들은 절대로 막 뭐 예를 들면은 그 뭐 이쯤 와가지고 2차전지의 분위기가 좋아 보이고 사람이 좋을 것 같아서 요때 투자를 절대 안 하셨을 거예요 이분들은. 왜냐하면은 상승 추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 네. 그분들은 차트를 먼저 보고 그래 돼 보인다 할 때 그때부터 펀더멘탈을 보기 시작하시는 분들이죠. 네. 그렇다면은 약간 이게 중단기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 약간 전고점을 재돌파하는 네. 상승 추세 있는데 전고점을 재돌파하는 시기에 투자를 하니까 네. 지금도 사실 본다면은 지금 이제 보유하냐 영역이긴 하지만은 네. 지금 들어가긴 좀 애매한 그런 이때 자리긴 지금은 하네요. 절대 안 들어가요 그렇죠. 이분들이 왜냐하면은 네. 그분들은 지금은 오버 엑스텐드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많이 뻗었다라고 이제 말을 하시고요 이분들은 정확한 타이밍이 한 요 언저리라고 봤을 겁니다 요 3월 7일 요 언저리예요 돌파를 할 때 요 때 아. 그리고 라이언은 그 말을 했어요 본인은 이때 이제 안 들어가고 얘가 이제 좀 한 여기서 또 20% 정도 올라갔을 때 따라 들어가가지고 손해를 본 적이 많았다라는 말을 한 거 보니까 기분들이 지금 이제 추가 매수로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 상황에서요. 네, 그거는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근데 보시면은 이제 그럼 이분들이 이날에 들어갔다고 치면 3월 7일에 들어갔다고 치면은 그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살짝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이때 들어가면 쭉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못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쭉 이렇게 떨어지면은 한 이 정도 언저리에 손절을 해버렸을 거예요. 이분들은. 아. 네, 그리고 갈 때는 계속 보유를 하고서 얘가 이제 위에서 언젠가 꺾일 때 입절을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죠. 기본적으로. 네. 그 장기 아니라. 중단기 관점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난 뭐 장기 투자자다라고 한다면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고 네. 대신에 중단기 뭐 트레이딩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약간 좀 눌림목이 형성된 다음에 재돌파하는 약간 네. 그런 시점에 좀 같이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